안녕하세요. 유빌라테 TV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즐거운 시창 시간입니다.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즐겁게 시창 이행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시시각각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 하지만 창대한 대한민국은 이겨낼 것입니다. 의료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희망과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성감 훈련입니다. 삼화음, 아르페지오, 조성감 같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음계시창입니다. 악보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리듬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4분의 3박자부터요. 저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1, 2, T, 1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4분의 4박자 해볼까요? 1, 2, T, 4, 1 and 2 and T and 4 and 1 and 2 and T and 4 an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8분의 6박자 해보겠습니다. 1, 2, T, 2, 2, T,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1 and 2 and T and 2 and 2 and T and. 네, 잘하셨습니다. 이 조성감 훈련과 이 기본적인 리듬 연습, 예, 기본박을 둘로 쪼개는 이 리듬 연습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조성감과 리듬감 함께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해주세요. 네, 오늘 수업은 6도 음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시창하고 있는 다장조 오음계에는 6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육도와 단육도입니다. 장육도는 미파와 시도, 즉 검은 것만이 없는 반음이 한 번만 들어가 있는 육도를 장육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미에서 도까지 사이라든지 아니면 시부터 솔까지 사이처럼 미파나 시도가, 즉 검은 것만이 없는 미파나 시도가 두 번이 들어가 있을 경우는 장육도보다 반음 정도 간격이 좁겠죠? 예, 이 음정을 단육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같이 노래해 보세요. 네, 차이를 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노래해 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저번에 자리바꿈 음정, 전위 음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세요? 음정이 전위라는 것, 자리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네. 위에 있는 음이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밑에 있는 음이 위로 올라가서 음의 순서가 바뀌는 것을 자리 바꿈, 전위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 이 6도 음정도 한번 자리 바꿈, 전위를 해보겠습니다. 6도를 바꾸면 몇 도가 될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위 음정은 두 음정을 더해서 9가 되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6도가 전이되면 당연히 9가 돼야 되니까 3도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장6도는 전이하면 몇 도가 될까요? 네, 지금 악보 보시는 것처럼 단 3도가 됩니다. 그럼 단6도는요? 예, 장3도가 됩니다. 장음정은 단음정으로, 다시 단음정은 장음정으로 이렇게 전위가 되면
음정의 성질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볼까요? 장삼도는 어떤 삼도였죠? 네, 도레미처럼 검은 건반이 두 개 들어가 있는 음정을 장삼도라고 하고요. 단삼도는요, 라시도처럼 검은 건반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삼도를 단삼도라고 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전이 음정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악보 보면서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노래해 보시니까. 네, 도라루 내려갔는데 두 번째는 도라 위로 올리고, 그렇죠? 이번에는 도미 위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도미 하면서 밑으로 내려왔죠. 부르는 그리고 음정, 부르는 이름 이런 거는 같지만 방향이 달라지면서 음정이 자리가 바뀌어졌어요. 이런 걸 전이라고 하는데요. 재밌지 않나요? 한 번은 위로 부르고 한 번은 밑으로 부르고. 우리 영상 보면서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그러면서 이 두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장육도와 단육도의 차이를 느끼시면서 시상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단육도는 미와 도 사이, 그리고 시와 솔 사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장육도입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연습 문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29의 A. 먼저 처음부터 12마디까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음정이 이제부터는 좀 넓어지다 보니까 고음도 꽤 나오는데요. 이럴 때는 가볍게 가성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부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9의 A, 처음부터 12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뒷부분 한번 해볼까요? 29의 A, 13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한번 영상과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9의 A, 13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볼까요? 문제 29의 A,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과 함께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9A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해 보겠습니다. 6도와 3도, 재미있는 이 전위, 자리바꿈 음정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면서 정확하게 고음이 나오지만 그 부분은 가볍게 가성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9의 A 노래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3도와 6도 좀 익숙해지셨나요? 그러면 이 문제와 비슷하지만 순서가 바뀐 3도부터 먼저 시작하는 그리고 또 전위에서 6도 음정이 나오는 29의 B 문제 한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1마디부터 12마디 전반부 먼저 영상과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9의 B 1마디부터 12마디까지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29의 B 13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 한번 영상과 함께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29의 B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상과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3도와 6도, 6도와 3도, 이 자리바꿈과 전위 잘 하셨다면 이제 리듬을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교재 30의 A 한번 펴주세요. 예, 드디어 우리가 고대했던 16분음표 리듬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를 1 and 2 and 하면서 읽어볼까요? 먼저 4분음표 하나, 그리고 16분음표 4개, 그리고 2분음표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악보에. 그럼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1, 2, and, t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 2, and, t
투 할 때 두 번째 박자 첫 음, 첫 16분음표 들어가고요. N 할 때 세 번째 16분음표하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먼저 저와 함께 박자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1, 2, N, T. 그래서 빰, 빠바바바밤. 1, 2, N, T.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와 세 번째 16분음표가 우리가 박자를 이제 속으로 세면서 함께 노래해 볼 텐데, 첫 번째 16분음표와 세 번째 16분음표가 2와 N에 걸리도록 우리 이제 영상을 보면서 박자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1, 2, A, N, T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요. 네, 잘하셨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하지만 2, N에 16분음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꼭 걸리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빨라지지도 않고 정확하게 리듬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문제 30의 A 처음부터 끝까지 리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음이름으로 솔, 미파, 솔라, 솔 와, 투, 엔, 와, 엔, 투, 엔, 솔, 미파, 솔라, 솔 이런 식으로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30의 A 리듬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30의 A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5와 5마디와 6마디, 16분음표가 연달아 나오는 부분 8개가, 그리고 또 13마디와 14마디 이 두 부분 16분음표가 여러 번 나오니까 빨라지지 마시고 꼭 속으로 1N, 2N 꼭 이렇게 리듬 세시면서 항상 16분음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꼭 우리가 세는 박자와 걸리도록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노래해 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제 무반주로 한번 해볼까요? 예,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예,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첫 음 들으시고 박자 세신 다음에 끝까지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 음 맞는지 꼭 확인하시고 맞으셨으면 끝나시고 만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럼 30A 처음부터 끝까지 무반주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은 맞으셨나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이론과 시창 끝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꼭 해주시고요. 하루하루 향상된 여러분의 시창 실력과 그리고 언제나 은혜로운 여러분의 찬양 제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